지성, 이보영, 인생 이야기, 태어난 아기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 지성, 이보영 나이 차이 결혼 스토리와 그 이후. 2004년 드라마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해서 호흡을 맞추게 된 것이 이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보영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당시 지성을 좋은 선배라고만 생각할 뿐 거리를 두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2013년 백년 가약을 맺게 되죠. 오늘은 이들 부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보영 지성 러브스토리. 평소 진지한 태도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그를 보며 좋은 사람이긴 한데 재미없고 지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가감 없이 밝히기도 했죠. 평소 뻔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안 좋아한다는 그녀는 이성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품을 마친 후 군 입대를 한 그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이와 그녀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휴가 나왔다며 술 한잔 하자는 그의 제안을 받고 그녀는 나와 안 친한 사람인데고 생각하며 불편하기도 했지만 남동생을 군대에 보낸 경험 때문에 괜스레 짠해진다는 휴가 기간 동안 만날 친구가 없어서 연락한 것으로 오해하고 동정하며 자리에 나가게 됐다고 하죠. 그 자리에서 그녀 몰래 매니저에게 먼저 교제 허락을 받은 것에 이어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전한 뒤 재차 거절하는 그녀를 3개월 동안이나 묵묵히 곁을 지키는 모습으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성 이보영 딸각지우 및 이후 생활에 대해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죠. 프로필을 살펴보면 이보영 나이는 1979년 1월 12일 생으로 39세, 지성 나이 1977년 2월 27일 생으로 41세가 됐습니다. 동안이라 그런지 더 젊어 보이죠? 나이 차 2세로 생각보다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보영 키 역시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68cm 됩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 2년 만인 지난 2015년 6월엔 곽지우 양을 얻어 많은 축하를 받습니다. 공개된 사진 송야구 유니폼을 입고 딸을 안은 채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항상 실루엣만 공개했었는데 처음으로 딸의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올려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또 지성과 이보영은 딸을 떠올리며 제 눈엔 정말 예쁘다.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라며 많이 다르게 느껴진다. 세상 보는 눈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녀는 출산 후에도 그대로라는 칭찬의 그대로는 아니다. 조명도 햇살도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면서 딸이 아빠를 닮았다. 사람들이 아빠를 닮았다고 할 때마다 내가 낳았는데 싶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녀는 출산 이후 첫 작품이자 2014년 신이 선물 14일 이후 3년 만에 복귀하게 됩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남편 지성이 주연을 맡은 피고인에 이어 SBS 월화극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2012에서 2013년 KBS ETV 내 딸 서용이, 2013년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2014년 SBS 신이 선물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가던 그녀는 임신,
출산 후 연기 활동을 중단하고 육아와 내조에 전념해 왔었는데 그 사이 남편은 2015년 MBC 김이, 힐미, 2016년 SBS 단따라 등에 출연했죠. 이보영은 남편 지성의 파통을 이어받은 것에 대해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작품 선택할 때 제가 해서 재미있는 작품을 선택합니다. 시청률이 높은 것보다 저의 만족도 높은 것이 중요하고 잘 만든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또 남편이 앞길을 잘 닦아줘서 고맙지만 자체 경쟁력이 있어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전혀 상관없다면서 자신이 흡족해하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좋은 드라마를 선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배우 이보영 측이 이보영의 임신을 인정했다. 이보영의 소속사 플라이업 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이보영이 둘째 아이 임신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이보영의 임신을 알렸다. 이보영은 최근 둘째 아이 임신을 확인하고 매우 기뻐하고 있는 중으로 전해졌다. 이보영 측은 정확한 개월 수는 알지 못하지만 임신 초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영은 임신 초기 단계인 만큼 집에서 휴식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영은 임신으로 당분간 연기 활동을 중단한다. 이보영 측은 당분간 연기 활동은 하지 않는다. 차기작도 정하지 않았다며 태교에만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보영은 배우 지성과 지난 2013년 결혼, 2015년 6월 첫 딸을 출산했다. TVN 마더로 대상 연기력을 증명해냈던 이보영은 행복한 임신 소식으로 당분간 출산 준비에만 전념할 예정. 남편 지성은 최근 TVN 드라마 아는 와이프에 출연 중이다.